4시 31분 갑관류 경매장 쪽입니다. 갑관류는 오늘 얼마 안 나온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브라운킹이 39,000원대를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되게 사이즈나 이런 건 되게 좋아 보여요. 대개는 요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대신 가격도 상당히 지키고 있네요. 4만 원. 네. 하나 끊기고 요새 물량이 없어서인지 조금 산만합니다. 실시간에 굉장히 산만해요. 4만 원에 됐네요. 4만 원에. 4만 천 원에 첫 번째 거. 두 번째, 세 번째는 4만원 이렇게 나가네요. 네, 지금. 복권이 41,000원. 예. 오늘 41,000원 정도, 4만원, 41,000원 이제 나갔네요. 앞에 있는 세 개. 오늘 월요일 완전 전부 시간이 이제 4시 반쯤 지났는데 완전 폐장 분위기네요. 모든 게 좀 물량도 없고 분위기 자체가 그러네요. 폐장 분위기. 네, 풍기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. 지금 여기 3차가 거리도 보여지는데 좋아 보입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물차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 번씩 보여드리지만은 이렇게해서 선별하는 거죠. 뭐 절취 좋고 나쁜 거 A급 B급. 그래서 무게 달아가지고 바로 저 경매 대기로 가는 겁니다. 이런 거 사이즈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근데 선도가 좀 떨어진. 전체적으로 오늘 물건 자체는 다 좋은 것들입니다. 선도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가네요. 그래서 바로 여기 무게 달아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이제 대기하는 겁니다. 여기 대기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. 19,000원. 12,000원. 뭐 23,000원. 오케이, 여기서 꾸물이 나왔던 거, 좀 화장도 떨어지는 거 절지, 요거는 22,000원, 23,000원 그래 나갔습니다. 요 앞에 거, 요거는 39,000원.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낙찰가이기 때문에
그냥 소비자가는 아닙니다. 소비자가는 여기에서 올라가야 됩니다. 보통 한 5,000원, 6,000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이 2만은 15,500원, 23,000원은 이제 꼬물이고 좀 하자 있는 것들 죽은 거 이렇게 나간 겁니다. 앞에 거는 지금 29,000원 요 나갔네요. 140번에서 57,000원이네. 57,000원.
하자 빠진 거 좀 못한 거 아래 쪽 2만 5천 원 되네. 2만 5천 원. 레드가 나왔네요. 레드킹이 몇 마리 안 되는데 레드킹이 나왔고,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캄차카 대게로 보이네. 캄차카 이거 레드킹 사키로 한번 주세요.
한 마리에 16,000원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지막 차는 레드킹이 46,500원. 일반적으로 나간 게 그렇고. 그 다음에 여기 대게는 37,000원, 38,000원 유차 줬다가 38,000원 이래 나갔습니다. V5 신의수산이에요. 이거 3만원 하는 건데, 여기 마리에 여기 한 1.3, 1.5 나갈 것 같은데? 예? 1.3 정도. 여기 마리에, 아니, 키로에요. 3만원짜리에요. 근데 제가 그랬죠. 여기 신의에서 여기는 활어 전문인데, 이런 거 갖다 놓으실 때는 관심 가지시라고.